며칠째지? 6.30이다. 며칠 안 남았다. 다 끝났어야죠. 얼굴이 좀 배를 잡아가는 것 같네요. 남은 날이 한 자리로 떨어지니까 또 이제 또 마음이 편하죠. 생각보다 뭐 저도 열심히 했고 지훈 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식 23일차 웨이트. 오늘 25일째 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못 일어나가지고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 알아누워가지고 운동도 못하고 영상도 못 찍고 영상 찍으러 온 건 아닙니다만 오늘은 좀 힘을 내서 운동도 하고 남은 며칠 알차게 보내려면 또 체력 분배를 해서 마무리까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6시 안 됐네? 5시 35분 지훈이는 아직도 자고 몸무게를 알아볼까요? 25일째? 예, 25일째입니다. 다 왔습니다. 좀만 힘을 내지. 아니요. 두 분은 못 하겠습니다. 예, 5일 남았습니다. 26일째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째 아침입니다. 또 비가 오네요. 오늘은 실내 운동으로 마무리하고 시골에서 빗소리 듣는 것만큼 또 좋은 건 없으니까 5월 16일 27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3박 남았네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일째 오후 운동으로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3000보 대교를 걷는 것 같은데 이제 아니긴 한데 근데 이 이상은 또 힘들지 않았나.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만족합니다. 만족하고 일단 무엇보다 만족하는 거는 같이 왔던 정지훈 군이 단순하게 체중 감량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얻고 간다는 마음을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어요. 치열하게 한 2년 정도를 거의 휴식 없이 살았는데 날 그냥 체중만 관리한 게 아닌 뭐 의미 있는 어머니도 함께 했고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나네요. 28일째 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원래 불면증이 좀 심한데 오늘 내일만 운동하면 잠만 자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볼까 싶어요. 이틀 남았어요. 오늘 며칠째죠? 오늘 28일째. 28일째. 내일 하루만 더 하면 가는 거죠? 하루 남았습니다. 이틀 밤만 자면. 이틀 밤만 자면. 이 길은 마지막으로 걷는 건가? 28일째 오전 운동입니다. 다시 28일차 턱걸이. 28일째 오후 운동. 관광도 덤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경치가 예술입니다. 오늘 29일째 마지막 전날. 흡수 감량을 더 하는 건 무리인가 봐요. 1kg 늘은 건데 수분이라고 생각하고. 9일째 5월 18일입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아서 이게 아마 마지막 운동이 되지 않을까. 단식원에서 끝났네요. 소감이 어떠신가? 끝났다. 안녕하세요. 5월 19일 드디어 마지막 날인 31일째 날에 하루가 밝았습니다. 둘 다 무사히 다 마쳤고요. 지용군은 30kg, 저는 14kg, 15kg 그 정도 구했던 발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전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둘이서 의지가 돼서 저는 좋은 동생이 생겨서 좋았고 지훈 씨도 좋은 형님이 생겨서 좋았다라고 말을 했나.
여하튼 좋은 즐겁고 행복한 3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셨을 텐데 지켜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끝까지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브이로그 형태는 자제할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일차입니다) 24일차입니다. 25일차입니다. 26일차입니다. 27일차입니다. 28일차입니다. 29일차입니다. 끝!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Go! 으아!